볼게요. 지구와 달, 지구와 달이. 지구와 달 보도록 하자. 이것은 지구고 이것은 달이야. 그지? 쉽지? 끝. 자, 지구 사진, 달 사진이 필요하대요. 둘 다 우리는 뭐 수험생이니까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둘 다 둥근 모양이에요. 둘 다 둥근 모양이라고. 동그란 모양 이런 거 하지 마. 동그라미 모양 이런 건 둥근 모양. 지구는 구름이 있는 곳은 하얗게 보인다. 구름이 있는 곳은 하얗게 보이죠? 그죠? 구름이 없어요, 달은. 구름이 없는 곳은 육지와 바다로 구분이 돼요. 이것은 육지고 이것은 바다요. 그지? 맞죠? 근데 달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 두 가지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푸른빛이 많이 보인다 라고 표현하고요. 달은 짙은 회색빛으로 보인다 라고 합시다. 알았지?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자. 뭐 제가 볼 때는 뭐 하얀색 아닌가요? 노란색, 달님은 노란색, 그지? 아, 그런 거 안 돼. 자, 지구의 지형을 볼게요. 지구의 지형. 산, 강, 들이 있어요. 물과 관련된 지형은 강이 있죠, 호수가 있죠, 폭포가 있죠, 바다가 있죠. 땅과 관련된 건 산이 있죠, 골짜기가 있죠, 평지가 있어요. 평지에 왜 별표가 있을까? 딱 바닥이 평평한 땅이 평지예요. 바닷속 지형은 물속에 잠겨 있어서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요. 바다에도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들판도 있고 다 있어요. 알았지? 자, 다양한 지구의 표면의 모양을 갖다가 그죠? 뭐라고 그래요? 지형이라고 그래요. 지형. 여기 정의가 있네요. 다양한 지구 표면의 모양.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우리 공기는 우리한테 이로움을 줘요. 숨을 쉴 수 있게 하죠. 비행기 새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죠. 생물이 살 수 있게 해줘요. 살 수 있게 해줘요.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물질을 막아줘요. 알았죠? 우주에서 오는. 우주는 뭐라고 됐나? 지구, 달, 태양, 별 등 모두를 포함한 천체 공간을 우리 우주라고. 지구와 달, 지구의 하늘, 달의 하늘. 지구의 운석 구덩이, 달의 운석 구덩이. 이건 글라이더인가? 보시는데. 자, 달의 표면을 맨눈으로 관찰해 볼게요. 날씨에 따라 달의 색깔은 여러 가지로 보일 수가 있어요. 매우 울퉁불퉁해요. 산과 같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쌍안경이나 천체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 볼 거예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달의 표면의 밝은 부분을 우리는 육지라고 할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바다라고 할게요.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라 그냥 그지? 육지랑 바다라고 할 거예요. 크고 작은 움푹 파인 구덩이, 운석 구덩이를 우리 뭐라고 그래? 크레이터라고 할 거야. 크레이터. 그릇이라는 뜻이래요. 크레이터. 달에도 지구와 같은 산맥이 있대요. 알겠죠? 지구와 달의 모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점토로 큰 공 모양을 만들어 유성펜, 그리기 도구로 지구 표면을 그릴 거예요. 달은 지구의 지름을 4분의 1 정도로 작게 만들며 그리기 도구로 달 표면을 그릴 거예요. 지름이 뭐지? 이것이 지름이지? 그지? 이것이 지름. 2분의 1이죠? 맞아요? 4분의 1이죠? 얼마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요만하게 만들어.
지구와 달의 겉모습을 볼게요. 달의 앞면, 뒷면이 있어요. 지구는 대체로 푸른색. 그냥 푸른색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대체로라는 말을 붙였네요. 지구는 육지, 바다, 구름이 있어요. 달은 대체로 무슨 빛? 회색빛. 달에는 구덩이가 많아요. 지구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적합해요. 뭐가 있어서 생물이 살수 있어? 대기가 있어.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줘요. 온도도 유지시켜줘요. 알았죠? 뭐가? 대기가. 해로운 광선도 막아주고, 온도도 유지해줘. 또, 지구에는 물이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대기가 있어서 생명도 유지되죠. 지구는 생물이 살기에 뭐예요? 적당한 온도예요. 달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대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해로운 광선도 막지 못해요. 달은 햇빛이 비추는 곳은 130도, 햇빛이 비추지 않는 곳은 영하 170도예요. 살기 힘들겠죠? 사람이 달에서 180도로 빵 굽죠? 그지? 170도나, 그죠? 5분이네요, 그냥. 사람이 달에서 살기 위해서는 공기, 물, 집, 음식 등이 필요해요. 생각해 볼까요? 달의 표면은 어둡고 매끈매끈한 면과 밝고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요. 아까 밝고 울퉁불퉁한 면을 뭐라고 그랬지? 육지. 어둡고 매끈매끈한 면은 바다. 지구와 달은 크기나 색, 지형이 달라요. 지구에는 물과 공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과 공기가 있어요. 달에는 물과 공기가 없어요. 그렇죠? 줘라. 다음은 지구와 달의 공통점, 차이점 중에서 답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맞죠? 답은 이걸 쓰는 거예요. 지구에는 구름 바다가 있는데 달에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지구 표면은 산강들과 같은 다양한 모양. 뭐예요? 그죠? 지형이죠? 지구 주위를 둘러싼 공기층을 뭐라고 그래요? 대기라고 하죠. 옛날 사람이 무엇의 표면? 당나귀 귀 모양이다. 토끼가 절구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이다. 그죠? 무엇의 표면, 달의 표면을 보고 지구와 달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구가 크죠?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줘요. 대기, 공기 둘다 맞아요. 알았죠? 대기가 좀 멋있네. 그지? 자, 지구와 달의 공통점은 뭘까요?
둥근 모양이죠. 그죠? 맞아요? 달에 대한 설명인데, 바른 것은. 달이 하늘이 푸른색인가요? 아니죠. 표면에 돌과 흙이 있어요. 있어요. 지구의 지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강,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만 땅이야? 헷갈려요. 물이 있는 곳을 뺀 나머지, 그지? 그 땅이지. 육지와 바닷속에서 볼수 있는 지형의 공통점. 아까 얘기했었죠? 산과 계곡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구에 공기가 있어 생기는 현상. 숨을 쉴수 있죠?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것을 막아주죠.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로운 점은 뭐예요? 지겹네요. 숨을 쉴수 있죠. 달에서 우주 보기 필요한 까닭은 뭐죠? 숨을 쉬고 몸을 보호해 주죠. 몸을 보호해 줘. 우리 영화를 많이 봐서 어떻게 되는지 대충 분석을 했을 거예요. 달을 관찰한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달에서 본 하늘은 크레이터죠. 운석이 떨어진 흔적을 얘기합니다. 한글로 운석, 구덩이. 터였나요? 터. 달의 모습. 달에는 구름이 없죠. 아, 천체만한 경이죠. 이딴 거한 100만 원 하죠. 50에서 100. 천체망원경. 무슨 현미경이야, 이씨. 천체망, 굴절망원경이에요. 이게 요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 응? 한번 요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꺾어서 여기로 보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로 보는 거죠. 여기. 요렇게 꺾어졌죠. 그죠? 응? 요건 보조망원경. 응? 우리 시간 좀 남으니까 천체망원경이 얼마인지 봅시다. 부모님이 사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이건 좀 아깝단 말이야. 좀잘안 보이겠지? 그지? 이건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얘는요, 자동으로 찾아줘요.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줘. 컴퓨터로 해서 그 별을 어디 있는지 딱 맞춘 다음에 거기를 확대를 시켜줘. 그러니까 비싼 거구나. 그렇죠.
별 관찰하는데 이렇게 흔들리면은 안 되죠. 아까 그 삼각 다이로도 맞추기 힘들 거예요. 미세하게 맞춰져요. 좌표가 있나 봐요. 3만 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느 별, 우리 밤하늘에 보면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지?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아, 이게 또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삼각대 없이 테이블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런 삼각대도 전문가 거들은 이거만큼 비싸거든요, 사실. 그래서 천체뿐만 아니라 자연 관측용, 그리고 철새 볼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배터리가 들어가네요. 차례차례 천체를 자동으로 찾는 게 관찰. 아까 여기 리모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숫자로. 여기 손으로. 크네요. 이걸로 이 별의 좌표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 탁탁 거기를 딱 맞춰주는 거지, 한마디로. 좀 편하겠죠? 그죠? 관찰한 거 없나? 사진? 오, 되게 많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거네. 세 번째 거 형식. 그죠? 요새 모양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저렴한 것도 있어요. 학습용. 대만에서 나왔어요. 어떤 게더 좋을 것 같죠? 이거는 구매자가 한 명이고, 그죠? 이게 이거보단 부모님들도 이거 사주세요 이러면 부담스럽고, 이것도 무슨 날이면 사주지만 이 정도는, 그죠? 그죠? 되거든요. 그죠? 이 정도면 돼요. 한번 되게 뭐 좋지는 않겠죠, 사실. 그지? 그렇지만 달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쬐끔해? 이 꼬마 얼굴만 해. 그죠? 정도는 사줘야 되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는 사줘야 될것 같아요. 84,000원이에요. 84,000원. 많이 산게좀 그나마 괜찮아요. 큼직한 게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굴절망원경이었어요. 굴절망원경.
지구와 달의 모형을 만들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 공이요. 아, 공이 그. 그죠. 어차피 모형인데 비율이라도 맞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달의 표면을 보고 상상한 여러 가지 무늬입니다. 맞아요. 이건 뭐다 맞다라고 그러죠? 저런 거는. 방아 찧는 토끼. 여보세요? 수강생들이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죠? 방아 찧는 토끼. 지구에 생물이 살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죠? 오늘 물과 공기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